마스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북도가 면 마스크의 3중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면 마스크에 스펀 본드 부직포 필터를 날마다 교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인 경북 테크노파크의 실험을 이미 거쳤고 KF94급은 아니지만 완화된 마스크 착용 방침에 따라 비말 차단용 사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면 마스크의 방제 성능이 22%인데 이 제품의 방제 성능은 50%라고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식약처에 긴급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이며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15만 키트를 생산해 80세 이상 고령층 도민들에게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면 마스크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들도 함께 착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KF 마스크의 핵심 필터인 MB 부직포의 부족 사태 발생에 대비해 대체 소재인 나노 멤브레인을 활용한 마스크도 개발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